회식 자리에서 펄펄 끓는 냄비에 머리를 밀어넣습니다. 회사 대표가 클라이언트에게 재밌는 걸 보여줘라 라고 강요하다가 얼굴을 냄비에 쳐박아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분노만 지었다고 해요. 이게 재밌는 건가요? 몇 달 전엔 18살 국가대표 체조 선수가 코치에게 뺨 맞는 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맞은 선수는 오히려 코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때린 코치도 체조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변명했고요.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 부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갑질, 일본에서는 파워에 하라스먼트를 붙여서 파워하라라고 부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단순 폭행뿐 아니라 막말, 사생활 간섭, 능력밖의 일을 강요하는 것까지 모두 파워하라라고 보고 처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파워하라,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잖아요. 물컵 던지고 무릎 꿇려 머리 때리고 올해만 해도 전 국민을 빡치게 한 갑질 사건이 아주 넘쳐났죠. 그래서 나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는 상태고요. 의원님들, 저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와, 벌써 12월이에요. 연말 되면서 송년회 약속 하나 둘 잡히는 인싸들. 막차 언제 돌아, 택시 잡기 힘든데, 이런 걱정 서울에선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딱 한 달 동안만 심야 올빼미 버스 노선이 늘어납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택시 승차 거부가 특히 많았던 곳 위주로 다니게 됐는데요. 홍대에서 응암, 여의도에서 구로, 강남에서 신림, 건대에서 강남을 연결하는 4개 노선이 운행됩니다.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3시 반까지. 원래 있던 심야 버스도 차를 더 늘려서 배차 간격을 줄인다네요. 안 그래도 추운데 직가는 막차 시간 늦춰졌다고 막 방심하고 술망신창되면 안 돼요. 연말이라 다 노니까 버스까지 생겨요. 유흥의 민족이야 역시. 남극의 눈물 보면서 황제 펭귄한테 입덕하신 분! 얘네랑 공생한다고 제작진들 모자까지 써가면서 열일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요 제작진들이 2년 동안 공들여 만든 곰 다큐로 돌아왔습니다. 북극곰, 불곰, 반달가슴곰, 판다까지 세상의 모든 곰이 나온대요. 귀여운 줄만 알았던 곰의 터프한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고통받는 곰들과 서식지 파괴로 위협받고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다큐 시리즈들 내용만큼 나레이터도 이슈였잖아요. 송중기, 김남길에 이어 이번에는 정혜인 배우가 나레이션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나오는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2월까지 총 5부작이라는데요. 이번엔 우리에게 또 어떤 울림과 감동을 줄지 기대되네요.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 힘내요. 일사일부 구독!